참 예수님, 이제 오늘로서 우리 성탄 시기는 마감이 되죠. 그러나 오늘 바로 에피파니, 와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다는 뜻으로 공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까지 목동들 또 시므온과 그리고 한나,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조용히 알려줬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얘기했듯이 만방에 이제 이방에도 하느님의 그런 구원의 손길이 울려 퍼지고 어둠에서 빛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서 새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죠. 또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다라는 그러한 좁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또 이방인들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공동 상속되었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불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구원이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가 이제 황금과 유향, 몰약,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러한 보물이죠. 그런데 그 보물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최민순 신부님, 그분은 지금도 시편을 시적으로 잘 번역하셔서 지금 저희 사제나 수도자들이 바치는 그런 그 성무일도 거기에 시편을 저희들이 늘 매일 접해서 신부님은 정말 시인으로서 또 영성 신학자로서 잘 해주셨고, 다행히도 저도 그 신부님한테 배워서 전 그 신부님의 그런 성품이나 또 그분의 영성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신부님께서 받으시옵소라는 시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공연 대축일에 그것을 많이 인용을 하죠. 오늘 우리 주보에도 아마 최민순 신부님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께 바치는데 내용은 이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까지 이렇게 고귀한 건 없지만 죄스럽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죄도 짓고 또 흐트러진 마음이지만 하느님께 바칠 건 없지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느님 믿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달라,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던 황금은 좀 우리가 알죠. 황금과 유향, 몰약은 그렇게 알려지진 않지만 당시에 동방으로부터 온 그러한 황금과 유향은 정말 황금처럼 금처럼 똑같은 것처럼 아주 고귀한 건데 오늘 그 세 박사에 대한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는 세 박사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분들은 바로 멜키올, 발다살, 카스팔이라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바치고는 또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삶을 맡긴 삶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이분들은 어디에서, 동방에서 어디에서 온 것도 자세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장차 유다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 이미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유다는 끝났어요. 그러나 헤로드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항거를 받고 반대를 받기 때문에 혹시 새 임금이 나지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노심초사에서 오늘 바로 그 세 박사들에게 조용히 부른 거죠. 사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자기 속셈은 어떻게 돼요? 가서 경배를 나도 하겠다. 당신들이 알려주고 그 자리만 알아주면 나도 하겠다. 그게 진심일까요? 바로 정권의 그런 야욕과 정권 욕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것에 그 사람 눈이 흐려진 거죠. 물론 오늘 마태복음은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시 조용히 그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공년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전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우리가 의도, 우리 공동체 의도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안에서도 뭐 흔히 있는 잔돈 또 책상 사로 열어보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아주 하나씩 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이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정말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담아서 하느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 잊어버리고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바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과거의 동전과 같이 그냥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죠. 주머니 넣으면 귀찮고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내가 작지만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모았다면 그 동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지나간 방송을 보다가 그 KBS에서 TV에서 소중한 나는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하죠. 의미 있는 걸. 그래서 각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여덟 번째에 그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내용으로 그 지난 작년이죠. 6월에 방영됐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여기에 그 제목은 봉길이라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은. 근데 거기에는 재영이, 재욱이, 또 막내 수민이가 있고 또 거기다 조카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 누구냐면 그 지난 작년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8년이겠죠. 9년 됐겠죠. 8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이제는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고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 인터뷰에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못 베푸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사랑을.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이제 음식을 좀 했던 사람이라 또 식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이들에게 식사 때마다 자기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고물상을 하죠. 여러분 고물상 아시지만 고물상 가면 그 집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 부분이 다. 그래서 컨테이너 집도 없으니까 고물상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식구시 지금 닭이하고 다섯 식구가 거기서 모여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 폐지 그 산더미 같은 폐지를 다 모아가지고 갖다가 팔면 일주일 팔면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5만 원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5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50불이에요. 지금 우리 거로 약. 그거 가지고 또 뭐 이제 뭐 다른 거 좀 있겠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는 몇 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을. 그래서 그 힘들고 또 뭐죠? 생활비도 내야지, 월세도 내야지, 또 공과금도 내야지, 또 아이들 학비까지 내주고, 또 아이들 간식이나 이거 챙겨주려면 너무 그거 아주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람 고백은 사는 게 숨이 멎을 정도로 아주 헛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실망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재개발을 해서 언제 그나마 또 식구들 모여 사는 그 집이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또 주인에게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큰애는 재영이는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사정이 그래서 자기가 부담을 안 주고 해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 맥도날드 그 패스트푸드에 가서 12시간 넘도록 밤 12시까지 걔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동생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가 다 못해주지만 또 동생은 또 형이나 오빠를 또 따르고 또 조카까지도 그런 모습을 이제 텔레비에 보여주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은 얼마나 없겠어요. 둘째 아이는 또 자기는 빵을 만드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매번 빵을 막 태우고 그러면서도 동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뭘 구워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막내하고 조카는 사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로서 그 애들을 사춘기의 아이들을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자기가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늘 살아가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뭐 부모들에게 때로 뭐 과자가 있고 그러면은 입에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는 얘기 얼마나 크겠어요. 또 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작은 것에 감격을 합니다. 자기 이제까지 아이들에게 쏟았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래도 그 사랑을 알고 조금이라도 표현해주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황금과 유황의 몰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최민철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솔함입니다. 내가 삶을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살아가는 게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께 내가 작은 것에 바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예로서 우리가 오늘 동전을 바칩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게 뭔가 조금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느님께는 훌륭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큰 명목 있는 선물은 아니더라도 하느님은 기쁘게 생각하신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4시간 중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하느님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신대. 바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힘이 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가 부족하신 분이겠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작은 정성도 감격하신다는. 제가 다음 주에 봉사자들 사도회 활동단체 구역부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많아서 그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성가대도 그래요. 이분들도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도 주일날 희생으로 와서 미리 와서 연습하고 성가를 합니다. 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 좋은 전례를 위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 교우들이 더욱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훌륭한 봉사입니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셔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남을 도와줍니까? 내가 삶이 넉넉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해서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남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나도 때로는 내가 쓰기도 너무 힘들어. 또 내가 살기가 너무 지쳐서 내가 웃기도 힘들어. 남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주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쪼개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시간이라도 그 작은 정성이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본당신부가 처음에 의욕을 갖고 우리 교우들이 많으니까 봉사하실 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하고 운영부장은 제가 찾고 또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들 나는 바빠요. 나는 여유가 없고. 아유, 그 귀찮은 걸 뭐하러 합니까? 아, 그거 맡아봐요. 내가, 내 생활이. 나 등산 좋아하는데 그거 맡아 등산도 못 가. 별별 얘기를 다 하면 때로는 힘이 빠져요. 아, 내가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은 많은데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 어떤 교우들은 신문이 실망했어요. 왜 봉사도 싹 가른다 그래 놓고 왜 안 갑니까? 아, 본당 신문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리조 마리아 해라. 아, 그거 귀찮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묵주 기도하는 거. 봉사활동 해라.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리조 마리아나 성가대나 소금공동체 봉사자나 사도회나 회장단이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이 있어서 지탱하고 의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했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이 길을 펼치시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센이라는 그곳에 우리 가톨릭 독일 사회복지 또 후원회를 하는 기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독일 우리 교우들께서 가톨릭 신자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했던 것을 아프리카 또 한때는 우리 아시아 어디에다 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들도 켈카테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미시오의 그 독일 부녀회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 감명을 가졌죠. 야, 정말 수녀님이 저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수녀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켈카타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었어요. 마더 데레사 훌륭한 말씀하셨죠. 왜 여러분들은 오늘 내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감동을 했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켈커트의 사람도 도와주려고 합니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주위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 주위에 켈커트 못지않게 고통받고 외롭고 삶에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캘커타 도와준다는 마음은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캘커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합니다만 정작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은 내 주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면담해보고 또 찾아보면 말은 못해요.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에서 오늘 우리가 황금과 유황 몰약이라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정성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없더라도 함께하는 마음, 함께 나누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도 미시오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동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우리가 빛나는 황금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죄스러운 우리의 삶이 있어요. 부끄러운 삶이 있고 지친 삶이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희망적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또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이면 훌륭한 하느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 훌륭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거 훌륭한 예물이 됩니다. 성경 매일 내가 바쁜 중에서도 한 줄 읽는 거 훌륭한 예물이 됩니다. 나는 오늘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하고 속상해.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말 나는 힘들지만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 평화가 없어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 우리 예수님께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데서 예수님의 예물을 받으려고 하시오? 왜 거기서 찾으려고 하시오?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족하지만 죄스럽지만 또 내가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는 훌륭한 그러한 예물이라는 거 우리 다시 새기고 새해를 맞도록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나누듯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또 외롭고 의지가지 없는 사람 늙고 병들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빠 또 한 곁등이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금년에 우리의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금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혼한 가족들 여기 많습니다. 또 그분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녀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훌륭한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기도하고 나누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공연 대축일 우리 새 박사가 바쳤던 그러한 보물도 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